자, 안녕하세요. 팔씨름 읽어주는 남자 백성열입니다. 요새 자주 뵙네요. 자, 세상에서 팔씨름 힘이 가장 세서 누구든 넘겨버리는 남자와 세상에서 가장 안 넘어가는 남자, 이 두 사람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소속사 문제로 두 선수가 당장에 시합을 뛰지는 않을 것 같지만 상대적인 힘의 분석과 팔씨름 웨이트 중량 그리고 치수 등 신체 조건에 따라서 팔씨름 박사 백박사와 함께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경기를 한다면 누가 이길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여기 걸어오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왼쪽 마이클 토드 선수와 오른쪽 레반 선수입니다. 레반 선수 좀 세다리... 이렇게 큰 레반 선수는 운동을 해도 좀 다른데요. 저 로프 당기는 게 무슨 빨랫줄 당기는 것 같네요. 운동 자체도 상체에 몰빵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잘 보시면은 반팔티 끝에 팔을 조이는 게 있어요. 마이클 토드 선수는 훈련할 때 항상 저걸 쓰던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팔이 더 커 보이나? 레반 선수 뭐 무장급이기 때문에 배가 나와도 사실은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세면 되니까. 레리윌즈 선수는 세계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밴드를 걸고 온몸으로 당기는데도 레반 선수는 한 팔로 그걸 버팁니다. 자, 마이클 토드 선수는 각이 다르기는 하지만 역시나 팔은 펴지지 않네요. 각각의 선수들이 웨이트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 항상 또 궁금한 게 있죠. 사이즈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클 토드 선수 키는 190, 실제로 봤을 때는 한 183-4 정도 돼 보였는데 뻥튀기란 건지, 여튼 몸무게는 120kg, 상완근 52cm, 하완 전완근이 43cm로 나옵니다. 자, 레반 선수 실제 키 191cm고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봤을 때 생각보다 키는 좀 작아 보였어요. 몸무게 160에서 170kg인데 아주 큰 대회에서는 180-190kg까지 뿔립니다. 그 다음에 바이셉 상완근 60cm고요 전완근이 50cm입니다 결국. 자, 마이클 토드 상완이랑 레반의 하완이 비슷한 거예요. 자, 실제 중량 한번 보겠습니다.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 중량을 체크를 하는데, 자, 마이클 토드 선수는 41kg 실중량이 되니까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자, 레반 선수 81kg 당겨버립니다. 두 배죠. 저거 50kg 당기면 진짜 센 거거든요. 60kg면 거의 세계급이고 레반 선수 그냥 압도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의 탑놀이 먹히질 않는 겁니다. 힘 차이가 무려 44%가 납니다. 자, 이 중간중간에 레릴즈도 같이 해봤는데요. 초반에 탈락했기 때문에 또 마이클 토드 저렇게 끈으로 당기는 백프레셔의 능력을 측정하는 건데 48.5kg는 성공했어요. 자, 51kg 실패합니다. 자, 레반 선수 중량이 지금 88.5kg예요. 성공합니다. 자, 이번에는 당겨서 넘기는 동작인데요. 마이클 토드 선수 59.5kg 성공하고 63.5kg 실패해요. 자, 레반 선수 예, 더블 올라가죠. 하프 중량 103kg, 103.5kg고요. 예, 성공해버립니다. 야, 대단합니다. 다 놀랍니다. 이러니까 세계 1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세계 1위 할 수 있어요. 예, 괜히 벤치프레스로 하프는 마이클 토드는 아니고 기본적인 웨이트도 선수들이 잘 해줍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기는 동작 62.5kg 예, 성공합니다. 좋아하고 있어요. 손가락 디펜스 훈련 제가 42.5kg인데요 근데 제가 손가락 힘이 그리 세지가 않아요. 마이클 토드 선수가 그렇게 세진 않다고 봅니다. 뭐 중간에 웨이트를 하다 힘이 빠졌나? 하지만 팔씨름은 중량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마이클 토드 선수는 끌어당기는 동작보다 팔이 펴진 상태에서 더 펴지지 않고 전체적인 회전력에 의한 팔씨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그렇게까지는 크게 작용을 하진 않는 것 같고요. 반면에 레반 선수는 손가락과 전체적인 힘에
아주 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강함으로 인해서 펠시름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레반 선수의 기술이 마이클 토드와의 기술과 만나면은 상당히 상성해서 밀리는 게 사실인데요. 레반 선수는 탑롤을 씁니다. 그것도 위로 올라가서 찍어 누르는 하이 탑롤을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이클 토드 선수의 일명 토드류라고 하는 저렇게 누우면서 비트는 기술이 상당히 잘 먹힙니다. 저 상태에서 관절이 거의 잠겨있기 때문에 안 내려가요 더 이상. 참고로 마이클 토드 선수의 수염은 계속해서 길어집니다. 전에는 저렇게 좀 핸섬한 얼굴에 약간의 수염이 있는 그런 약간 심슨 같은 모습이었는데 변천사를 한번 보십시오. 저 수염은 샴푸를 해야 되나 세수를 해야 되나 다음에 만나면 진짜 꼭 물어봐야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선수는 카자흐스탄의 트루빈 선수. 마이클 토드와 몇 번의 경기를 가졌었는데 이기고 지는 그런 경기들이 나오면서 참 안 펴지는 저 팔에 패배도 많이 했었죠. 사실은 저기서 팔이 안 펴집니다. 안 펴지면서 누르는 기술로. 실제로 트루빈 선수도 제가 만나봤는데요. 와,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그리고 머리가 엄청 쪼그매요. 자, 이 선수가 레반과 붙은 적이 있습니다. 1대1 매치로. 시작 잘 들어가고 포지션 나쁘지 않은데 그걸 힘으로 뜯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레반이 이제 트루빈 선수의 손등이 골절됐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레반이 워낙 세니까 그냥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레반이 전승을 하게 되고요. 제 생각으로는 마이클 토드 선수가 레반과의 경기에서 방어를 좀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저걸 어떻게 뜯어내. 여하튼 세 분이 같이 웨이트 하면서 중량 차이와 스펙도 한번 보고 각각의 경기도 보았는데요. 팔씨름은 중량이 전부가 아닌 만큼 해봐야 알겠죠.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해요.